우와. 기술이 아무리 뛰어났다고 해도 힘이 엄청나게 세다고 해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달인표 병따기. 손님은 물론이요 손톱을 활용한 다리만의 기술이 조화를 이루어 맨손 병따기가 완성됐다는데요. 이쯤 되면 생각나는 이 사람 누구지 궁금하시죠? 온 지적진을 뱃속에 있던 힘까지 쓰게 만들었던 바로 그 기계를 손 하나로 가볍게 슬쩍 눌러주더니 원하는 위치 원하는 모양 따라 자유자재로 신발에 징을 박는데요. 손 하나면 뭐든지 박을 수 있다. 악력기계 전설의 사나이. 푸드 자체가 3-400kg의 힘이 가해져야지만 완전 체결되는 거라 보기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바로 생활악력의 달인 백성열 달인을 만났습니다. 생활의 달인 진행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악력에서 둘째 가려면 서러울 백성열 달인도 이준호 달인의 손톱 병따기를 보고는 연신 놀라운 표정을 감추질 못하는데요. 저게 되나요? 손끝으로 손톱이 다 쪼개질 것 같은데. 아 이건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진짜. 장갑을 끼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백성열 달인. 하지만 움직일 기미는커녕 꿈쩍도 하지 않는 병뚜껑. 다시 한번 힘껏. 아이고 결국 포기하고 마는데요. 이건 안 돼요. 다칠 것 같고 네. 그리고 힘 자체가 잘 들어가질 않아요. 이거 어려운데요.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진짜. 언젠가 한번 뵙게 될 기회가 있으면 대결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힘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절대 힘 자랑은 아니고요. 일을 하면서 제가 터득한 노하우입니다 이건. 예. 손 한 번만 보이세요, 손. 아니, 손 이쁘지도 않은데 왜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손 한 번만. 쑥스러워하며 손을 내미는 달인.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남자의 손. 그때 지적진의 눈에 띈 것이 있었는데요. 다들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달인의 두꺼운 손톱. 아버님의 손톱이 언제 두꺼우셔가지고 손톱깎이로 손톱을 못 깎으셨는데. 아, 정말요? 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는 손톱이라서 그런지 많이 두꺼워 보이기는 해요. 손병따기의 첫 번째 비법이라는 두꺼운 손톱. 실제 성인 남성인 제작진의 손톱과 비교해보았는데요. 이준호 달인의 손톱은 어두운 빛에 두껍고 거칠어 보이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손톱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손에 힘이 늘어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아구힘이 좀 세진 거 그것뿐이죠. 두 번째 비법은 바로 힘든 인테리어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생긴 손힘이라고 하는데요. 하루에도 무거운 목재를 수십 번 자르고 박는다는 달인. 특히 나무의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이 목공용 총이 달인의 주무기. 그런데 병을 따는 것만큼이나 벽에 못을 박는 일도 매우 빠른 속도로 잘합니다. 반면 동료분 영 속도가 안 나는데요. 게다가 무게도 달인의 것이 훨씬 무겁습니다. 잘도 박히고 또 무게가 있기 때문에 힘이 세야 돼 저거는. 힘 세야 돼. 실제 동료의 목공용 총으로 못을 박았을 때 못이 나무에 박히지 못하고 튕겨져 나오는데요. 반면 달인의 것은 무거운 만큼 멀리서 못을 박아도 튕겨져 나오지 않고 일정하게 박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납장을 만드는 작업. 달인 가운데 칸막이를 고정시키기 위해 뒤쪽 하판에 못을 차례로 박아 나갑니다. 일정한 간격에 맞춰 못을 박다 보면 하나씩 솟아오르는 못이 생기는데요. 맞닿은 두 하판에 나무가 구르지 않아 못이 끝까지 박히지 못하고 허공에 뜨는 부분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그냥 손으로 빼요. 에이, 달인 손으로 못을 어떻게 빼나요? 오! 죄송합니다. 오! 달인의 손톱과 힘이 만나면 오! 단단하게 박혀있던 것도 손쉽게 빼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 손으로 빼면은 아무래도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힘을 줘서 빼는 거니까 오! 벌어졌다가 다시 오므라들거든요. 망치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치로 하게 되면은 힘을 주니까 이게 이렇게 망치로 뺄 경우 틈이 벌어지면 나무가 상하게 된다는데요. 습기나 하자가 생기는 거죠. 오! 갑자기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드는 달인. 근데? 그의 일상과 항상 함께한다는 그것은 악력을 기르는데 최고라는 악력기. 아, 엄청난 손님의 비밀이 여기 있었군요. 틈날 때마다 습관처럼 운동을 하며 악력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데요. 이게 힘을 기르니까 제 일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틈 나면은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 그 시중에서 파는 악력기의 한 10배가 넘는 거예요. 저 기가 뭐예요? 한 5개고 이건 뭐예요? 요거요? 예, 예. 요거는 이렇게 세 손가락 아구 힘을 기르는
잡아서 버티는 그런 도구예요. 사과도 뭐.